최근 박선주와 진혜성 간의 법적 소송이 큰 화제를 모으며 심각한 위기에 몰리고 있다. 이 문제는 박선주가 직면한 괴롭힘 혐의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로 인해 그녀는 다소 극적인 조치를 통해 해결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박선주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진혜성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3억 원을 내걸고 5천만 원을 갚겠다고 다짐하는 동시에 사건과 관련된 모든 증거를 파기해달라는 요구도 했다. 박선주는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려 했으나, 진혜성 아버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 진혜성 아버지는 상당히 엄하게 반응했다. 박선주는 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했지만, 차 앞에 무릎을 꿇고 구걸할 정도로 계속 노력했지만, 여전히 이를 거부했다. 박선주의 조치는 증거인멸에 불과할 뿐 아들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어제 박선주는 용서받기를 바라며 계속해서 진혜성 아버지를 찾아갔으나 또다시 거절당했다. 이런 맥락에서 진혜성 아버지는 사건의 모든 증거와 경위를 변호사에게 제공하기로 결정하고 1월 15일로 예정된 재판을 준비했다. 진혜성 아버지는 괴롭힘과 관련된 모든 증거는 법정에 제출할 것임을 확인하고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박선주가 책임을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이 증거가 박선주의 삶과 경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했습니다. 법적인 측면에서 진해도 및 관계기관 관계자들은 해당 사건에 대한 내용이 대중과 진해성의 팬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가까운 시일 내에 자세한 내용을 제공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현재 많은 팬들은 이번 사건이 진해성을 향한 부당한 행위의 명백한 사례라고 판단해 사건 경위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진해성의 아버지는 아들의 권리와 명예를 반드시 지켜주겠다고 다짐했고, 정의는 공정하게 실현될 것이라고 믿었다. 마지막으로 이번 법적 갈등은 대중의 큰 관심을 끌었으며, 재판 결과와 박선주 측의 공약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두가 기대하고 있다. 이번 사건이 어떻게 해결될지, 박선주가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지 현재 관심이 쏠리고 있다.